네, 지금 대통령 선거의 개표가 지금 89%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시간 현재 윤석열 후보가 0.8%포인트 하자로 앞서가고 있는데 한국의 유력 신문들과 언론들은 윤석열 당선 유력이라는 지금 제목의 이 기사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워싱턴의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한국의 대통령 선거, 우리 해외 한인들의 위치에서 볼 때 어떤 점이 다른 때 대선에 비해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외 동포들한테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우리가 일단은 미국 시민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미국 정부 쪽에서 한국의 그 대통령 선거를 보는 비중과 관점과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무게가 이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거를 벌써 한 네 번 이상 가까이서 워싱턴 반응을 지켜보는데요. 이전에 비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과의 관계의 내용이라든지 또 지구촌 사회에서 한국이 갖는 역량의 비중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이전에 미국에서 가질 때는 일정하게 미국 권력이 정치권이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던 거하고서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오바마 때하고 트럼프 대통령 때는 좀 정책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오바마 때하고 바이든 때하고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한국의 리더십이 지구촌에서의 한국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미국에게 너무나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훨씬 대등한 관계에서 리더십이 발휘가 될 거를 알고서 이 한국 대통령 선거를 보는 비중이 좀 달라졌죠. 저는 해외 동포 위치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가령 바이든 정부가 이제 만 2년 반을 한국의 새 대통령하고 같이 관계를 맺어서 가야 되는데 이전하고 변함없이 한국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위치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민주화나 경제 발전을 이룬 측면에 있어서도 미국이 앞장세우고 미국이 강조해야 될 국가이기 때문에 지구촌이 처한 지금의 현실, 보건 문제죠.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전 세계가 깜짝 놀랐는데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을 겨냥해서 전면전을 공격을 해온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게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 한국의 차기 리더십이 좋은 미국 쪽에서는 해외 동포 입장에서도 가장 특별한 거는 이렇게 지구촌에 변화되는 상황과 정황에 대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량에 걸맞게 리더십을 발휘할 그러한 그 대통령이 나왔으면 한다라는 거를 기대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 관심을 가졌는데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한 기대하고서는 굉장히 거리가 좀 멀죠. 그래서 뉴욕타임즈 같은 데에서는 한국의 유권자들이 역대 선거에 비해서 지구촌의 기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그 환멸과 그리고 그 비호감이라는 선거로 얘기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과거에서 변화되지 않은 내용물을 가지고서 리더십 양 유력한 후보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고 로이터 통신 같은 데서 나온 것도 이 지금 지구촌 환경은 이런데 지금 그 한국의 대통령 선거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리더십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실제 상황은 이런데. 이번에 2022년 한국 대통령 선거가 갖는 특별한 점은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거는 한국의 리더십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구촌에 이런 관심을 받고 있고, 그러한 같은 입장에서 해외 동포들도 한국의 선거를 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네. 미주 한인사회도 그 어느 때에 비해서 한국 선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전에 비해서요, 미주 동포들이 한국의 대선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뭐 지금도 여전히 미주 동포 1세대 사회는 한국이 이번에 지금 선거를 치르는 그러한 구도와 다르지 않게 그 진영과 지역 진념과 이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관심을 보이는 것 같지만, 예, 사실 이미 이 미주 동포 사회도 아시겠지만은 세대가 많이 달라졌고, 그렇죠. 그리고 예, 새로운 2세대에 가까운 1.5세대나 2세에 가까운 이런 그 대부분의 그 계층에서는 한국 이전에 우리가 볼 때는 한국은 오랫동안 군사 독재, 경제 개발 독재, 그리고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 정치에 개인 인물이 끌어온 정치적인 영향을 가지고 해오던 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도 서서 이제 탈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졌다고 보는 거는, 이제는 이전까지 있었던 그런 그 진영 논리냐, 이념 틀바구니, 틈바구니에서 많은 것들을 판단하던 한국이 기존 세대는, 기성세대는 아직 그렇고, 계속 한국의 이 개표 실황을 볼 때에도 안타까운 거는 지역과 진영이라는 거에서 탈피하지 못한 걸 보이지만, 계속해서 우리한테 전해지는 뉴스는 2030, 이대남, 이대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세대는 이런 이념이나 진영을 뛰어넘고 아주 실용적이고 실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급변하는 이런 시대의 환경, 옛날에 10년 만에 변화될 게 요즘에 2, 3년이면 확확 그런 변화를 갖고는, 이런 빠른 변화에 실용과 실리에 초점을 갖고 있는 2030 세대들, 밀레니엄 세대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세대들의 표심을 얻는 거에 그 중요성이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미주 동포 사회도 그렇고 또 한국의 새로운 세대를, 새로운 앞의 시대를 걱정하고 이렇게 보는 데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이 이 민주 정치 체제를 갖추기까지는 민주 운동 세력이라는 부분들이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 한국의 여론은 대중들에게는 이런 민주개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독재에 대해서 싸웠던 이런 그 민주가치를 등에 업고 나온 정치 세력이 지금에 와가지고서는 미래를 보고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좀 무능했다, 무책임했다, 그리고 국민 앞에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걸로 평가가 되는 걸로 다 결론이 나오는 거 볼 때에는, 이번 선거를 지나면서는 그래도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적 격변기를 지나면서 민주 체제도 갖추어지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은 실현과 실리와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가지고서 리더십을 보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굉장히 어두운 선거 기간 동안에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우리 김동석 대표께서는 뭐 역대 어느 정부가 한국에 들어서든지 워싱턴과 관련된 조언과 자문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한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건 차기 정부의 이 대미 외교 안보 정책과 전략 어떻게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우리야 저는 워싱턴에 있고 지금 이 저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는 미국 시민으로 사는 한국인들인데, 네, 우선 미국이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래야 된다라는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네, 볼 때에 사실 미국이 지금 쉽지 않고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 권력이나 이런 그 정치 권력의 변화도 예측 불허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워싱턴의 변화에 민감하게 그 초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전에도 이런 얘기를 습관처럼 했지만 한국의 권력이 이 권력이 들어오고 저 권력이 들어오는 게 완전히 하늘과 땅으로 바꿔지는 것들을 반복을 하는 것을 좀 겪었습니다. 특히 한미관계라든지 외교 안보 정책에서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늘 좀 그 불평불만이 제발 한국의 정치인들이 워싱턴 관계를 맺을 때 초당적으로 관계를 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많이 냈었습니다. 이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했잖아요. 네. 그 연설할 때에 지금 워싱턴이 공화민주로 서로 대면도 안 할 정도로 양극화가 됐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안보 측면의 얘기들을 언급할 때는 공화당도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이 갖는 지구촌에서의 외교고 그 안보인데 우리 한국도 새 정부는 좀 통합하고 조정하는 측면에서 외교안보 전략을 나오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의 새 대통령은 만 2년 반 동안 바이든 정부랑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바이든 정부가 동북아시아 정책 그리고 지구촌에서 갖는 입장 그리고서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정책을 지금 홀드하고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건지에 좀 아주 그 면밀하게 판단해서 그래서 초당적으로 한 3일 간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틀 전에 왔던 사람하고 이틀 후에 왔던 사람하고 똑같은 미국 정치인을 만나서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미주동포가 어떠한 역할도 하기가 힘들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교 안보. 지금 뭐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이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거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은 전망이 별로 안 되고 불분명한데요. 어려울 때에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온다고 봅니다. 이럴 때에 그 미주 동포나 또 미국 쪽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제는 이념이나 이런 국가 이익에 우선하는 원칙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내면에는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있어야 되지만은 변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원칙은 한국 새 정부가 만들어야 된다. 가치의 문제죠. 민주 가치, 환경, 보건, 인권, 평화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세계 시민사회에서 국가 이익을 초월해서 시민의 연대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 세계가 호응하는 걸 보면 국가 권력을 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냐 안 하냐라는 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시민이 저거는 침략자에 학대당하고 그 살해당하는 같은 시민을 지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먼저 나오는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새 정부도 이러한 평화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민주가치라든지 이 독재의 권위주의 권력에 대항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떠한 형편에 있어서도 세계 시민사회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을 세워나가는 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한국이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선택하라는 거 하지 않고 다만 뭐나 하면은 변할 수 없는 이 인간의 보편 가치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자라는 거를 훨씬 더 목소리 높여가지고 요구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주동포 입장에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 정부가 원칙을 세우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그 미국이 에시안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네. 에시안의 시대 중에서 한인들이 결코 이 정치력이라든지 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숫자는 적어도 중국이나 인도나 필리핀이나 이런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에 비해서 뒤지지 않습니다. 한국 마찬가지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학문 세계 다 6, 7위 안에 다 드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새 정부가 갖는 리더십은 이러한 지구촌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원칙을 세워나가면은 미주동포 입장에서도 우리 2세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한국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할 때에 미주 동포도 위치와 위상과 이런 지위가
확보하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네네. 저 해외에 사는 우리 한인들로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요. 과연 한국의 새 정부가 해외 동포와 관련한 정책에 좀 변화를 줄 것인지, 그래서 해외 동포의 위상과 지위가 좀 바뀌게 될 것인지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주 동포들 매번 이러한 얘기하고 기대도 많고 요번엔 달라지나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럼요. 매번마다. 예, 수없이 반복하면서 결론은 안 달라지는 거예요. 왜 안 달라지는지를 동포들이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한국이 분단 국가고, 그리고 한국의 한인들이 미국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 있기 때문에 네. 해외 동포에 관련한 부분을 만드는 게 법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국적이 허용되기 전까지는 뭔가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걸 우선 미주동포들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 뭐냐 핵심은 미주동포는 자력갱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미국에서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한국 정부가 갖는 해외동포나 미주동포에 대한 대우와 정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새 정부에다가 제발 해외 동포, 특히 미주 동포는 정치적 파트너로 삼지 말고 정책적 파트너로 삼아라. 정치 세력이 와가지고 내 편, 네 편 갈리면 그나마 미주 동포 사회는 이 세대로 가면서 분열도 없고 뭐 통합이라는 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자꾸 한국의 정치 세력이 가까이 와가지고 내 편으로 나누게 되면 찬반이 있는 여론을 가지고 자꾸 미국에다가 하면은 찬반으로 갈라가지고 싸우는데 우리가 무슨 그 여기에 말려드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정부는 이제는 정책적 파트너로 한 목소리로 미주 동포들과의 관계를 갖고 제발 정치적, 정치공학적으로 미주 동포 사회를 분리하고 구분하고 분열시키지 않는 것을 기대하면서 정치 파트너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민족 역량을 구축하고 보존하는 측면에서 미주 동포의 역량을 판단하고 전망을 갖고 그래주기를 정말 간곡히 기대하고 우리 동포들도 더 이상 어떤 쉽게 한국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준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한국이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 수 있는 미국에서의 위치와 위상과 힘을 만드는 게 훨씬 더 바른 판단이고 빠른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한인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 시간 현재 전국 개표율이 91.6%까지 올랐습니다. 아직도 이 윤석열 후보가 0.9%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데요.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유력이라는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한편 이 대선과 함께 진행된 다섯 군데 선거구의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를 좀 전해드립니다. 우선 서울에서는 두 군데 종로와 서초갑에서 재보선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이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와 조은희 후보 두 후보가 모두 당선이 됐고 경기도 경기 안성에서도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 상당에서도 정우택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군데에서 모두가 다 네 명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됐고 이 대구에서는 무소속의 임병헌 후보가 지금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무공천한 그런 상황입니다.